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올해는 이제 원서 접수 상황이 너무너무 선생님들께 유리하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최저 경쟁률입니다. 자, 올해 선생님 공부 조금만 하면 합격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힘차게 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선생님께서 바로 합격하실 차례입니다. 사상 초유의 최저 경쟁률, 그 경쟁률 속에서도 절반 이상은 허수라는 거 아시죠? 선생님의 합격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찬스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유아이명 출제위원급 교수들이 특별히 출제한, 출제위원급 교수가 출제한 파이널 모의고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합격을 향한 최종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자, 출제위원급의 교수진이,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최고 퀄리티의 모의고사에 응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요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아교육학과 대학 교수진들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자,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의 교수입니다. 자, 이런 교수진들의 퀄리티가 흔히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이명은 시험 문제 적중하는 겁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의 동료인 다른 교수진들이 누가 들어갈지, 이번에 누가 들어갈까 예측해 가면서 그 출제진들의 머릿속에 있는 많은 이론들, 머릿속, 평소에 대화도 많이 했으니까 그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그분들이 보는 책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현재 관심사,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번역하고 있는 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조해서 문제의 지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풀어보는 문제는 시험장에 들어가면 지문까지 그대로 적중하는 놀라운 기적이 몇 년째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타 시중에서 적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적중했다고 하니까 나도 적중했어, 나도 적중했어, 궁색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지선 유아이명의 적중은 그런 적중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우리만 가르친 거. 뭐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아요. 몇년 전에도 뭐, 가드너의 미술 감상 이론 같은 거, 지문까지 똑같았거든요. 지문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지문까지 싱크로율 진짜 높았습니다. 자, 그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 유엔 아동권리협약 같은 거 그대로 쓰는 거, 이런 거 저희들은 다 연습했고요. 그리고 이제 놀이 이론, 2019 개정놀이과정 이론들은, 논술 같은 경우엔 정말 지문까지 그대로 나온 것도 허다했습니다. 자, 뭐, 너무나 많아요. 문제 유형, 문제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지문에 이르기까지 이지선 유아이명의 적중이라고 하는 것은 뒷북, 그런 게 아니에요. 몰랐는데, 뒷북, 이런 거 아니고 저희는 미리 나아가서 그대로 예견할 수밖에 없는 게 출제진들이 대학 교수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풀어본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니까 풀어보는 거지. 그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문제를 왜 풀고 있습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자,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풀어본 그대로 적중률 정말 높기 때문에 더구나 야심차게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출제위원급 교수 출제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요런 과목 명칭을 달고 개강을 하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시험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높은 적중률. 작년에도 최고의 높은 적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최고의 높은 적중률. 여타의 수험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적중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수험가에서는 기본서 구석에 어딘가 있었으면 그거를 적중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자, 저희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정말 높은 겁니다. 자, 개인별 지역 맞춤 합격 전략도 제공해 있습니다. 올해도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계속 시험 문제만 적중한 게 아니에요. 모집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누차 얘기한 것은 오직 이지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낮은 지역도 제가 지역별 맞춤반에서는 제가 찍어드렸어요. 이 지역이 경쟁률이 낮을 것이다. 이 지역이 낮을 것이다. 정확하게 적중했고 저의 조언을 듣고 가장 낮은 경쟁률의 지역에 접수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의 상황이 뭐 마음대로 막 전국을 이동해서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역 선택의 그런 찬스가 없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데 이사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남은 선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점수를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률이 조금 높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다는 거죠. 사상 초유의 최적 경쟁률의 호재가 바로 선생님들의 앞에 열려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선 유아혁명에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대학 교수진이 출제하는 출제위험급 교수 출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마련한 겁니다. 바로 이 강의에서 선생님들의 합격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이재선 교수는 밤잠 안 자면서 정말 한 문제라도 더 적중시키고 한 지문이라도 더 적중시키기 위해서 밤새 작업하고 교수들과 회의하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대학 교수진도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선생님들에게 합격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강의 3번이고 개인 과외도 3번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프로그램의 특징, 선생님들께 정확한 출제 경향을 예측하고 분석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학습 전략, 그리고 1:1 맞춤형 개인 지도, 멘탈 관리까지 다 해드립니다. 당연히 대학 교수진들이 출제한 문제, 100% 적중을 예상합니다, 저희는. 100% 적중을 예상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육 정책 이런 것들도 다 반영해서 알려드리고요. 수업의 목표는 저희는 뭐니뭐니 해도 적중입니다. 수업의 목표는 정말 적중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답식 문제 선생님들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정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3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당연히 여기에다가 개인 과외가 들어갑니다. 개인 과외 3회. 논술 교육과정 AB로 구성이 되는데 이 논술도 교육과정 AB도 사례 지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지문들을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는 지문의 비율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료는 다 PDF로 제공이 되고요. 해설 강의도 자상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와 함께 대학 교수진이 출제한 이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혁명 출제위원급 교수 출신 파이널 모의고사 이 강의야말로 선생님들의 사상 초유의 최저 경쟁률 이 좋은 기회를 반드시 선생님의 기회로 합격의 기회로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선쌤과 함께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강의라면 선생님들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출제위원급 교수 출제 파이널 모의고사 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반드시 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